펜을 켰어요, 우리서. 슈리님 어서오세요. 진짜 예쁘죠? 이거 조합해서 만드느라 우리 집에 있는 슬라임이 거의 다 들어갔다니까요? 엥? 3개라뇨? 이거 77개 들어간 슬라임이거든요? 분홍, 연분홍, 진분홍, 자주색, 핑크색, 레드 핑키, 핑큐 핑크, 핫핑크, 콜드 핑크, 원핑크, 복숭아색, 피치색, 빨강, 연빨강, 핑키 빨강, 레드, 핑크 레드, 핫레드, 웜레드 등등 어쩌고저쩌고. 네? 잠깐. 지금 슬라임이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222개도 아니고 22개도 아니고 두 개요? 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죄송하지만 차단할게요. 뭐라고? 폭탄? 너네 집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 집에? 너 미쳤냐? 5월인데 날씨가 왜 이리 덥지? 날씨도 이상하고 친구도 이상하고 다 미친 거 아니야? 그래, 더울 땐 아이스크림이 최고지. 허허. 마침 우리 집 앞에 생긴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다녀와야겠다. 짱구 안녕? 헐, 마침 나 사이다 몰라뽀 먹고 있었는데. 크크크. 오, 그래. 알겠어. 나 이거 7개째 먹는 아이스크림이거든. 갑자기 배가.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화장실 좀 닦았다. 다시 실시간 킹지뽀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었거든. 헉! 아이스크림이 아짜도 꺼내지 마. 안녕, 제뽀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우리사. 저 해킹범 아닌데요? 저 집보 맞아요, 애체! 아, 제가 요즘 미친 날씨 때문에 열받아서 아이스크림 엄청 많이 먹고 배탈 나고 또 에어컨 틀어서 감기 걸리고 그래서 목소리가 변한 거예요. 허허. 짱구맛 사이다, 사이다 맛 볼라뽀, 꼬부기알, 돼지꼬바, 부리부리콘, 메롱바 뭐 이 정도. 떡꼬치, 그리고 떡꼬치, 또 떡꼬치. 학교 가기 전 3분, 학교 다녀와서 간식 먹고 2분, 저녁 먹기 전 3분 55초, 잠자기 전 4분 45초 정도? 18점. 집보야, 너 오늘 수학시험 18점 맞았더라. 에구구구, 예쁜 우리 새끼. 엄마, 맘이 항상 나랑 18세인 줄 어떻게 알고? 저기 엄마, 진심이세요? 고람, 고람. 이 엄마는 태어나서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다. 어허허. 그럼 엄마, 저번에 시험 잘 보면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신 약속 지켜주세요. 허허. 그랬었나? 오케이, 기분이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키렴. 하하, 떡꼬치는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소시지 시켜 먹어야겠다. 띵동, 띵동, 배달 왔습니다.
벌써? 역시 배달의 조상은 빠르다니까. 여기 아이스크림 5개, 배달비 3,000원 포함 모두 해서 12,000원입니다. 자, 잠시만요. 아, 아이스크림이라고요? 전 분명히 소시지를 시켰는데요. 뭔가 주문이 잘못되었나 보군요. 그냥 드시죠. 저 죄송한데요. 저 지금 또 아이스크림 먹으면 저희 집 화장실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정중하게 환불 요청합니다. 아, 네. 어허, 압니다. 압니다. 압니다, 압니다라고요. 제 실명이 압니다이라고요. 네, 제 실명이 압니다 맞습니다. 압니다. 그런 소문이 있겠어? 나는 지금 처음 들은. 우영 쟤또 여기 왜온 거냐? 맨날 100원, 200원씩 돈 빌려가서 안 갖고 진짜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슬라임제를 사려면 돈 들어가는디? 뭐? 그래, 복수다. 알겠어. 지금 당장 만들어줄게. 마이크 전자레인 위에 놓고 서스티는 위. 자, 여기 어때? 이쁘지? 크크. 실시간으로 방송 켜면서 플레잉하면 대박 칠 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뭐라고? 진짜 구독자 폭발에 대박난 거야? 후인, 친구 골탕 먹이려다 오히려 잘 되게 도와준 꼴이 되었네. 역시나 못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아, 꿈의 실버 버튼. 그래, 구독자 10만 실버 버튼 축하해. 여러분, 오늘도 지프분들 추천해주신 주제들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역시나 우리 지프분들의 아이디어는 짱짱입니다. 주제들이 신박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전 이만 실시간 꺼요!